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아, 부메랑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요, 이 대표가 지난해 출석했던 경기도 국정감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당시 국감에서 했던 발언들이 이제 지금 허위사실이라면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거네요. 네, 기억해보시면요.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도 훗날에 독이 될 수 있다면서 만류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대표도요, 책 잡히지 않으려고 국감장에서 신중하게 발언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는데요. 누구로부터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이런 건 보고할 사항이 아닌데. 유동규, 정진상, 백종선으로부터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이 사건?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빨리 짜내십시오. 유동규는 통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그분이 어쨌든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누가 이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사실 국회에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모호하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훗날에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당시 국감이 끝난 뒤에는요, 오히려 나가기를 잘했다 이런 내부 반응이 우세했었습니다. 가짜뉴스와 국민의힘의 정치적 선동 때문에 왜곡됐던 많은 사실들이 제대로 많이 이제 교정된 것 같습니다. 한방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힘이 한방 맞은 거죠. 100억 원짜리 광고를 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오늘날 검찰 소환 조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과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요. 오늘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언급했는데요. 전자정부를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면서 오늘 발족한 위원회 출범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과거에 케네디 대통령이 문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를 할 때의 그러한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달에 도전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그러니까 어려워도 꼭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죠. 네, 제가 주목한 건요, 윤 대통령이 유독 이 케네디 대통령 발언을 자주 인용한다는 겁니다. All free men, wherever they may live, are citizens of Berlin. And then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그러고 보니 많이 인용했네요. 네. 케네디 대통령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까? 지난 4월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케네디 대통령에게 큰 매력을 느낀다면서 이유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솔직하게 실수를 설명하는 모습에 감명받았다고 했거든요. 케네디 대통령을 닮고 싶은 윤 대통령. 훗날 누군가에게 윤 대통령도 닮고 싶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